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9월 12일입니다. 만기일 하루 남았어요. 자, 그래서 역시 만기일, 동시만기일이거든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자, 이름값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가다가 밀리고 하는데 지금 저점을 안 깨야 되는데 또 저점 깨는 모양. 이거 지금 3번 모양 아닙니까? 어제부터 이야기할 때는 음봉 이렇게 떨어지면 곤란하거든요. 이 땡겨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주 보수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나만 지금 들고 있는 형편인데 외국인 2200 계약으로 죄송합니다. 2200억 규모로 거래소에서 매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들도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427억 규모 그리고 310억 규모로 기관 외국인 다 사고 있는데 선물을 또 보면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매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코스닥도 상승세 유지 못하고 지금 크게 밀리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위험 관리 하셔야 돼요. 지금 좀 상황이 좋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얘는 왜 안 들어와? 양이는 왜 안 들어오지?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안 던진 분도 계시고 한데 여러분들 매도 시그널 무시하시면 안 되고 삼성전기도 5% 빠져요. 지금 IT를 박살 내고 있어요. 야, 지수 안 좋아요, 지금 모양이. 반도체도 빠지고 있고요. 조선만 괜찮고 건설도 빠지고 있고. 자, 제니퍼 현대건설 다 던지세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다 던지세요, 빨리. 시장 안 좋아요. 현대건설 다 던지세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여기서 잡았다 아닙니까? 그죠? 다 던져버려. 시장이 안 좋아요. 자, 삼성전기는 둘째 치고, 먹은 거나 잘 챙기세요. 빨리 던지세요, 이거. 밑으로 처집니다. 이평선 다 까졌어요. 자, 삼성전기는 잘 빠져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침 바로 던졌어야지. 우리 가족인사 몇 명 있죠? 안 돼요. 이거 무슨 시그널? 장기 연봉 박살나는 거예요. 던져야지. 핫주 반갑습니다. 이거 안 던지고 보고 있으면서 어쩜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 제니퍼도 그렇고 브라질에 계신 제니퍼. 아,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 이거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 여기 위에 가지고 계신 분 어쩌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기 전에 던져야지. 그리고 하이닉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8만원대 갖고 있는 우리 세율리아 큰일 났어. 지금 밑에 처진 골치 아파요. 지금 현금 잘 챙겼고 됐고요. 쌈바는 들어갑니다. 쌈바 아직 양호. 쌈바 몇 퍼센트 수익입니까? 한 5% 이상 수익 났죠? 지금 현재 제니퍼님은 저기 밑에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그 채팅방에 한 번씩 체크하십시오. 제가 원래 다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이틀 전에 전부 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거 채팅방 중간중간에 좀 체크하십시오. 바빠도. 근데 뭐 워낙 지금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었겠지만 그죠? 저 쌈반 아직 양호. 여기 좀 길게 45만원 정도 안 깨면 별 문제 없어요. 더 좋기로는 여기 20일 안 깨야 되긴 46만원 안 깨야 되지만 장이 너무 안 좋네. 야, 근데 셀트리온 삼행지 되게 세네요. 신라젠도 세고 뭐 신라젠 세긴 센데 그죠? 추세 다 돌린 우리 쌈바를 노리고 있어. 이게 한번 딱 치우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러네요. 그죠? 자, 삼성전기. 야, 지금 갑자기 외국계 매도가 막 나오고요. 그죠? 오늘도 외국계 매도가 많아요. 밑에까지 쳐질 수 있다. 13만 6천까지 충분히 쳐질 수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니퍼, 다음부터 좀 더 잘하려면 이런 구간에서는 적당히 끊어 놓아야 돼요. 제가 어떤 이야기가 없어도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돼요. 추세가 딱 꺾이잖아요. 여기 적당히 끊고 놓아야 돼. 적당히.
추세 꺾였거든요. 올라가기보다 밑에 처집니다. 시장도 처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보세요. 저점 깼거든요. 아, 저점 깨면 안 되는데. 양양아, 안 들을 거냐? 양양이 아파서 뻗었냐? 온에어도 보여줬는데? 다행히 여기 밑에 있긴 있는데. 아, 폰이 맛이 가서. 야, 양양아, 돈 좀 벌어줘야 되는데 왜 자꾸 애미기냐? 세율, 야. 세율? 공부 안 하면 혼나요? 공부 안 하면, 제니퍼도 그렇고, 제니퍼는 제가 좀 봐줍니다. 요새 집안에 일 있는 거 아니까.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돈으로 떼어야 돼요, 돈으로. 돈으로 떼어야 된다고, 돈으로. 아시겠습니까? 어저께 던져야 돼, 어저께. 내 거 좀 빠졌다고 안 던진다고? 그런 거 신경 안 써줘요, 주식은. 아, 세율. 아직 본전 안 왔지? 좀만 더 갔다 갈게. No,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무조건 던져야 돼. 어저께 77,000원. 오늘 알아서 던졌어야 돼. 또 오늘도 처질 때 웃자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던져야 돼.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지우 어떻게 합니까? 바로 던집니다. 그냥 물어보도 안 해요. 던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 잘했네. 그럽니다. 옥누님, 앞으로 자고 한 10살 넘어가는 분들한테 다 누님이라 하긴 했습니다. 아, 웃겨. 아휴, 재밌잖아요, 그죠? 아, 근데 이거 하이닉스 이런 거 잘했었어야지. 지영님은 뭘 팔았다고요? 하이닉스? 아, 핸드폰. 오브리가또. 오브리가또 뭐 무슨 뜻이었더라? 우리가 또 없네. 들어본 적 있는데. 하, 오늘 IT 빼고 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래도 여기 있는 건 양호한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위주로 참고를 해보시라니까. 쫙 돌리다 보면 타이밍 넣은 게 있어. 여기서 여기 밑에까지 한 40종목 됩니다. 여기 안에서만 해도 충분하다니까. 어떤 사람들 양 안 찬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올라가는 거 못 먹어서 양 안 찬 사람도 있죠. 자, 이런 거 올라갈 때 잘 챙겨 먹고, 이런 거 빠질 때 꼭대기에서 안 잡고 잘 하면 대박. 그런 사람들 잘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저한테 없어요. 저한테 방송 들으러 안 옵니다. 왜? 그 정도 해낼 것 같으면 저한테 올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잘 가는 거, 잘 먹는 걸 좋아하면 빠질 때 이런 때는 무조건 끊고 나오는 정도의 실력이 있어야만 이런 거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내가 그럴 자신이 없다 하면 안 돼. 박살나요. 잘 꼭대기에서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실컷 10% 20% 먹어봐야 소용없다니까. 차라리 안정적으로 빠져도 별 문제 없고 올라도 뭐 적당히 올라가고, 이게 훨씬 낫습니다. 땡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니퍼, 제가 머리가 지금 좀 별로 안 좋은 관계로, 자, 영어로 같이 섞어주세요. 영어는 그래도 좀 아니까. 오브리가또, 걔가 가라이가 땡큐 했으면 아 그런가 보다. 자, 저는 주식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제니퍼는 포르투갈어 쓴다 그랬죠. 이제 봉지야. 보아 뭐더라? 아씨, 보아 딸지? 그리고 보아 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브리가또. 세 개는 배웠네. 아, 지금 자마가 정신 못 차리겠어요. 새벽에 2시에 일어났어요. 공부했어요, 공부. 와, 시험이 코앞에 있어가지고. 아이고 머리야. 양아, 지우야, 편법을 쓰기로 했다. 어쩔 수 없다. 이번에는 그거 단원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 거기에다가 블랭크 돼 있는 데다가 답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단원 마무리하는 시험 문제 있잖아, 거기에다 동그라미 다 지금 외우고 있다 그냥 그것만. 아, 뭐 생각할 시간도 없다. 생각하니까 시간 너무 걸려가지고 좌좌좌좌 그냥 지나간다. 보아 딸지 맞는 거 같네. 보아 딸지. 그래,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잠이 싫어고. 필룩스 솔직히 오늘 크게 많이 던질 필요도 없어요. 아까 근데 던졌다 그랬죠. 오늘, 그러니까 이건 진짜 뭐 잘하기도 어렵지만, 여기 인근에서 던지고 다시 들어가서 여기 다시 들어가서 하면 되긴 되는데,
분봉매매 잘 안 하면 경험 많지 않으면 하기 힘들긴 힘듭니다. 적당히 먹고 빠져나온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죠. 굿모닝 이 봉지야. 굿애프터눈이 보아딸지. 와 굿나잇이 어렵네. 보아노이치 맞습니까? 아 어려워. 어려우니까 옆에 그대로 해주셔야 돼. 안 그러면 다 까먹어요. 오브리가토는 좀 유았다. 오브리가토 땡큐. 옆에서 아리가또하고 비슷하네 이럽니다. 원래 비슷한 거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중국에 뭐 빠마 하는 게 이게 한국의 아빠 엄마하고 비슷한 거 안 같습니까? 나라 바로 붙었으니까. 그죠? 언어의 기여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린 뭡니까? 우랄 알타이어 맞아요? 야 이거 갑자기 주식하다가 구글로 변했네. 야 지우야 맞냐? 우랄 알타이어 맞나 우리? 시험 내년에 또 있어. 노루목님 오늘 뉴스를 보니까 철도 났는데 노루목 역할을 하겠다 이랬는데 노루목이 눌리목하고는 다른 거죠. 그냥 앞에 이게 쫙 넣는 거 그건가 제가 찾아보려 하다 시험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본인 아이디니까 한번 알려주세요. 저 그런 거 궁금한 거 잘 찾아봅니다. 원래 아 포르투갈어예요. 저기 제니퍼 로페즈, 제니퍼 로페즈, 저기 브라질 분이시거든요. 길목, 이거 눌림목하고도 약간 비슷한 뜻일 수도 있겠네. 눌림목도 일종의 길목이란 뜻 아닌가요? 좀 다른가? 자, 저희 지금 4개 국에서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한국. 야, 글로벌합니다. 그래서 자꾸 영어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겠습니까? 그죠? 언젠가 영어로 해외 선물 방송할 수 있는 날이 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할게요.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Dr. K. 그 다음 잘 안 되네. 아유. 이거 펴놓을 이유가 없는데. 근데 여기 매수 포인트 맞아요. 이평선 다 돌려냈고. 우린 쌈바만, 오직 쌈바만 노리면 돼. 야. 진짜 내가 양이를 강하게 키워야 되나? 내가 진짜 내 같으면 진짜 더 쏜다 솔직히. 야 100만원만 더 쏴 안되겠어. 양 100만원 더 쏴 빨리. 야 쫄지 말자. 깨지더라도 쿨하게 깨지자. 내가 반드시 복수 내준다. 만약에 깨지면 아직까지 딸랑딸랑 하고 있지만 장담은 못한다. 근데 최선을 다해줄게. 4. 잠깐만요. 4. 제니퍼. 평균 단가 얼마? 이러면 영어 아니죠? 얼마예요, 평균 단가? 다 팔았습니까? 어쨌는 것 같습니까? 이거,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신규 매수? 아까 뭐 여기 사기도 샀는데 지금 시장이 좀 그렇거든요. 잠깐만요. 외국계 2만주 들어왔죠. 지금 바이오가 지금 쎘거든요. 자 제니퍼 빨리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어요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바빠요. 자 양이는 샀냐 안 샀냐 100만 샀냐 안 샀냐. 45만 평단 그럼 사. 그럼 4. 쫄 거 없어요. 자 밑에 45만 평단가랍니다. 얼마 올랐어요? 거의 2만원 올랐잖아. 야, 그죠? 갖고 있다. 조금 더 추가 조금 더. 그리고 제니퍼는 알아서 예정도 내려오잖아. 46만 3천원까지 만약에 밀리잖아요. 또 사. 조금 더. 그러면 평균단가 여기니까 46만 5천하고 45만원하고 평균단가면 15,000원 차이니까 7천원 정도 더 더하면 45만 7천원 45만 7천원. 손해볼 일 없습니다. 그 대신 물량 실효가 먹으면 많이 먹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 사고 밀리도 조금 더 사고 해가지고 나중에 평균단가 좀 올라오더라도 반등 한번 딱 나온다. 반등 한번 딱 나오면서 위로 친다. 그럼 더 먹는 겁니다. 비중 딱 실효가 가는 거예요. 제니퍼도 저번에 보니까
차 바이오텍 이런 게 이상한 걸 좀 해서 그렇지 매수 포인트가 그러니까 삼성전기 마음대로 샀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 같으면 야 추세 깨졌네 대박 이상한 거 샀네 이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 잠깐 들어봤을 때 완전 초보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중간중간에 좀 팁 될 만한 거 잘 버닌 걸로 잘 돌려 세우면 괜찮습니다 사진을 박아버려 이거 제니퍼 사진 박아 사진 박아가 여기서 밀리면 여기도 한번 더 사라더라 41만원대 박아 놓으세요 야 양아 100만치 샀냐 아 양이를 잘해줘야 되는데 진짜 나이 아직까지 얼마 안된 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인데 대학생은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해보겠다고 아동바동하고 공부 3시까지 하고 그러는데 돈 벌게 해줘야 돼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도 벌어야 되는데 양이 벌어주고 싶습니다 정말 돈 좀 살리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 화장품도 사고 백도 좀 사고 할 거 아닙니까 이번에 좀 들어갔는데 아이 언제까지 농담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 이런 부정적인 말씀 안 돼 잠깐만요 갈 거야 양아 간다 걱정하지 말자 우리 간다 걱정하지 말고 나 샀는지 안 샀는지 빨리 가끔 까일 수도 있는 거죠 허허허 그래 잘 된다 잘 돼 걱정하지 말자 야 양 내가 최후의 보루로는 풀빵 간다 알겠지 잠깐만 아까 노래를 한 곡 보내줄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 채팅방으로 노래를 한 곡 보낼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 얘기 들면 내가 그거 된다 노래 그거 돼가지고 안 돼 저작권 때문에 근데 그 노래 잘 없더라 기다려봐 무슨 노래인지 없어 재밌는 노래 하나 있어 기다려봐 오늘 좀 길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래가 잘 없더라고요. 이거 좀 구린데 일단 제목만 잘 들어봐봐 노래가 없어 아, 강연회 하면 40명 모여질까요? 뭐 그 대부도요? 대부도 40명은 좀 안 올 거 안 같습니까? 한 20명은 많이 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자 오빠 한번 믿어봐 양이 노래 보냈다 한번 들어봐라 아, 나 미치겠다.
아니, 다이어트 하란 말이 아니라, 오빠 한번 믿어봐. 이 노래를 내가 보내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좀 그래 됐다. 오빠 한번 믿어봐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빠가 아니라 삼촌 정도 되겠지만, 자, 살아있는데 올라갔다. 아이 또 자, 양이 고마웠고, 자, 100만 샀냐? 안 샀냐? 빨리, 빨리, 빨리 샀다. 1번. 자, 아, 이거 진짜 승부를 좀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장, 아, 밑에 처지지. 잠깐 대기, 일단. 이 바이오가 딴 거는 위치가 좀막 날라가는데 왜 쌈바만 안 가는 거야? 야, 희한하네 이거 진짜. 갈만한데 안 가요 이거. 야, 1200 맞췄다. 좀 전에 100 사러 그랬잖아. 아까 안 사져가지고 혹시 체결 안 됐었나? 아, 시장이 자꾸 밑으로 처진다 야. 지금, 아, 막 쳐져요, 지금. 외국인이 2,400억 지금 매도, 아, 선물도 팔고. 더 이상 추가는 안 하겠습니다. 추가했다가 잘못하면 물려요. 크게 물릴 것도 없긴 없지만, 눈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간다고, 그죠? 이렇게 가면 가는데, 야, 여기 어지간히 싫으네. 경상도 말로 어지간히 싫습니다. 어지간히. 서번트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지만, 강연회가 목적이기도 한데, 친목 도모도 목적이고, 왜,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사이로 하기 싫고, 그냥 가족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동참이 되는 사람은 같이 오겠고, 그냥 뭐, 그죠? 펜션에 1박 2일은 잘 놀러 가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하면 되는데, 모르죠. 뭐, 어떻게 될런지. 하루 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대부도가 저 충청도 쪽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내려가면 거기가 딱 중간 정도 되긴 되겠네. 재밌긴 되게 재밌는데 원래 그러면 뭐 어디 조개나 새우 이런 거 사가 막 꾸묵꾸름 되게 재밌는데. 안산 해도 몰라요 저 어딘지. 내나 저기, 아, 맞죠? 그래, 경기도인데. 아, 단원고가 거기였던가? 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맞죠? 인천에서 서해안 쪽. 본것 같아요. 아, 그럼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자, 양, 평균 단가. 47만, 한 500은 되냐? 배안 탄다. 신선한 가을엔 전어구이, 대하, 죽이지. 아, 옛날에 한번 갔는데, 그래, 한번 먹었거든요. 와, 진짜 맛있긴 맛있더라. 야외에 가면 다 맛있어, 원래.
숯불에다 탁 구우면 막 기름기 밑에 쫙다 빠지고 막 삼겹살 같은 것도 구워 먹어도 맛 죽이지. 밑에 사람들 가려면 시간 좀 걸리겠네. 한 4시간은 걸리겠네. 아마 안 걸리다. 밑에 좀 맞춰가지고 가면 되긴 되겠다. 차 한 대 끌고 가든지 뭐. 47만 800원. 야, 47만 800원이면 5회선이 얼마야 이거? 5회선이 46만 3천원이잖아. 찰밥 책임진다. 저는 노래 책임질게요, 그러면. 강의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놀러 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밤에 캠파이어 딱 해놓고 라이브 쇼 한번 할게요. 네. 낮에는 공부하고, 그러면. 아, 재밌긴, 진짜 재밌겠다. 재밌어요. 원래 저도 가봤거든요. 강원도도 가보고 옛날에 50만원씩 내고 갔어요. 가면 거기에 무슨 절입니까? 속초인가? 그 올라가면 무슨 절도 있고 낙산산가? 재밌고. 아, 이러면 진짜 많이 뽀록 나는데 안 사면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대상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양이 돈을 편안하게 안 벌게 해줘야 되는데 니하고 내하고 좀 뭐 안 맞냐? 나는 여기서 살아 그랬다 분명히. 니가 아파가지고 못 들어와서 그렇지. 양아, 여기서 살아 그랬어. 여기 할 때 아파가지고 아파가 한도 못하다가 이제 여화가 가리나까 하려니까 내가 힘들다 야 솔직히. 근데 돈은 벌어다 주고 싶고 딴 거는 별로 안 하고 싶고 싼 반을 해야 되겠고. 말로는 안 쫀다 그랬는데 막 돈 읽고 눈물 흘릴 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파서. 야, 지우야. 내가 그 부산 출신 아니야. 부산에 재밌는 거 많다 그래. 남포동에 롯데백화점도 있고 그 다음에 충무동이라 해야 되나? 충무동 안에 가면 먹자 골목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니 좋아하는 거 혼술하기 좋은 거 억수로 많다. 거기 가면 그냥 차라리 퍼질 남자가 먹기 좋은 거 천지다 그게. 얘가 지금 방송은 안 틀어놓고 지금 채팅 하나. 나도 요새 남포동 안 나간 지는 오래돼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안에 가면 맛있는 데 많다. 어쨌든 니 입맛대로 그냥 니 입맛대로 고르면 된다 가가지고. 아, 쌈박이 감질나게 만드네 진짜. 확 이 위로 확 뛰어오르면 분명히 가는데. 아 진짜 양아, 너 이거 한번 끊어먹고 지금 다시 들어가는 거야? 아니면 이번이 완전 처음은 아니지? 한번 끊어먹었지? 저기 밑에 제니퍼가 안 끊어먹고 그대로 오리지널로 들고 온 것 같고. 1200 샀으면 468 따고면 468으면 좀만 더 사자. 잠깐 일단 딱 보고 이렇게 놔야 되겠다. 야 잠깐만. 아 셀트리온 잘 가요. 쌈바도 좀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갈 이유가 없거든, 사실. 수업도 좀 맞아떨어지고 갈때 됐는데, 진짜. 초기에 한번 들어가 먹고 나왔다. 그럼 조금까지도 용서해 주자. 너무 많이 말고. 그래야 돼. 뭐라고? 까지면 5%, 먹으면 10%면 10% 이상이야. 먹으면 내가 소박하게 지금 10%로 해서 그렇지. 먹으면 20%도 잘안 먹는다. 근데 10%만 먹는다 생각하자. 그럼 하는 거야. 깨지면 5%, 먹으면 10% 해야지. 한다 그랬다, 분명히. 자, 한주더 사, 한 주. 한 주. 한주더 사고, 올라가도 한주더 사고, 내려가도 한주더 산다. 양. 알겠지? 지금 한 주. 올라가도 한주 더, 내려가도 한주 더, 그럼 100만 더 지는 거지. 분할 매수해가서 차차 아니 가면 돼. 어쨌든 핵폭탄만 안 맞으면 손해 안 보게는 할수 있을 것 같다. 요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무슨 심리가 들겠나? 야, 딴거없이 미쳐가지고 막 날라다니는데 이거 왜 이래 안 가나? 던지거든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아씨 안해 딴거 들어야 되겠다 그러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붕 뛰어 수도 있다. 그럼 진짜 뭐 좋은 거지 사실. 야, 시장이 사람 너무 갖고 논것 같아. 시장이 저점 깬 척하다 또 들어올리고 이런다. 여기 중요하거든 사실은. 2275 여기 깨지면 밑으로 더 깨지는 게 사실이 맞는 건데 또싹 들어올리고. 책임은 얘한테 있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마음이 안 편하다 그렇게 되면. 자, 계속 뭐 이야기 할순 없으니까 음악 잔잔히 틀어놓고 있을게요.
여기 보면 외국계도 지금 오늘 또 플러스거든. 딴 거 뭐 볼 필요도 없다. 일단 많이 이렇게 놓고. 헬비가 진짜 끝내주면 끝내줘. HLB가 신나지. 와 참. 셀트리온도 모양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4%. 자, 29만 올라가면 좋아요. 양봉. 또 만들었어요. 이제 야 이기네. 야 서번트님 30만 가면 그거 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애미기더니 이제 오늘 좀 가네요. 야. 센티는 헬스케어 53,000원.
대처가 좀 가능하다고요. 농담이고 우리 조금씩 뭐가 하면 되죠.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부담스러워 이러면 안 돼? 물론 뭐 알아서 조금 본인이 뭐 맛있는 거부터 사오고 이런 건 상관없지만 물론 농담삼아 본인이 이야기했어야 하는 소리지. 야, 그러니까 셀트리온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아까 우리 타비가 93,800원 들어갔다. 야, 타비가 은근히 잘한다니까. 93,800원.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타바, 너 대표 선수로 임명한다. 농담 아니야. 투탑 체제로 갑니다. 이름도 탑. 투탑 체제. 빅뱅의 탑 아니고 탑클래스 대표 선수로 임명합니다. 잘해. 이것만 딱 꼬라가 들어간다니까. 대표 선수 자격 충분해요. 지우와 더불어서 더블탑입니다. 투탑입니다, 이제. 아니야, 괜찮아. 채팅방에 대표 선수 탑클래스라고 분명히 바꿔라. 인정한다. 여기만 딱 꼬르고 들어가잖아. 여러분들 보셨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기서 딱 들어갔대. 이야, 잘한다. 여기가 셀트리온 96,100원에 또 샀다고. 얼마에? 96,100원에 지우, 잠깐만. 야, 일단 먹긴 먹는데 이제 둘이서 투탑하면 되게 재밌겠다, 야. 내가 알기로, 밖에도 좀 자주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충분히 자질이 있다. 잘한다. 딱 들어갔는데 이런데 아니면 안 들어가. 정확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같아. 내가 딱 보니까 야 잘하는 거지. 그걸 이러다가 삐리삐리 하면 여기 또 깨지면 탁 던지고.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야 진짜 잘한다. 여러분들 이제 대표 선수 한 명 추가했습니다. 여러분들 공식적으로 대표 선수 하나 추가했어요. 셀트리온 제약도 좋아요. 일단 좋고 야 참 러시아 계신 안나 양호 걱정할 거 별로 없어 보여요. 일단 47만 8천원 만겜 문제 없어요. 자 요새 왜 톡도 잘 없어요. 많이 바빠요. 쌈바 아 밀려야 되는데 HLB는 따라가면 안 되고요. 지금 많이 올랐어요. 신라젠. 야, 이게 들고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고. 그죠? 야. 네이처셀. 패스하라 그랬습니다. 잡주예요. 바이로메드. 괜찮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야. 여기는 쉽게 가면 얼마죠? 아침에 분명히 괜찮다 그랬는데, 내가. 야. 양이 한 3%씩 먹고 그러면. 좀, 따뜻하게
큰 백은 못 사도 조그만 그냥 뭐고 그 허리에 살짝 이렇게 돌아가는 얇은 거 이런 거 하나 사는데. 아, 제넥시도 괜찮아요. 바이오 다 괜찮아요 지금 보면. 근데 왜 바이오 자꾸 흔들었다 하냐 말이지. 사람 애미기냐 말이죠. 참 진짜. 막 한 5%씩 막 가고 이래. 봤습니까? 이러면 또 막 봤어요? 봤습니까? 이러고 막 급하면 물고 이럴 건데 갈라다 말까요? 갈라다 말고 이런 사람 감질 말라 팔은도 안 된다. 근데 감질만 나가 못 사겠네. 지우야 듣고 있지? 네, 글 안 적는다. 노래 듣고 싶으면 5시 반. 안 그러면 그냥 한 6시에 만난 게 나을걸. 조개집이 6시 돼야 문 연다. 무슨 말인지 알지? 노래 오직 여러분들만을 위한 콘서트 듣고 싶다 그러면 5시 반. 아니다, 노래 따위 필요 없다. 오직 조개만 먹으면 된다. 그럼 6시. 오케이. 쌈바 가면 되는데. 아, 쌈바가 진짜 삐삐삐 하고 있어요, 진짜. 아. 수급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갈만한데. 여기서 보통 죽는 게 정상인데 안 죽고 일단 뛰어 올렸거든요. 어제처럼 그래도 아래꼬리라도 달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마이크 끄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별로 할 게 없어요. 뭐 종목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게 없으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물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들어줘서 반등시도 나오고 현물도 코스닥은 사고 있는데 코스피를 좀 사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는지.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밑에서 사셨던 분들은 들고 계신 분들 별 문제 없으나 오늘 들어간 사람들은 약간 손실 구간인데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일봉사 5일도 안 깼고 20일도 밑에 있고 2억도 크지 않고 한 번만 딱 뛰면 충분히 플러스 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바이오주가 초강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질에 있는 제니퍼도 체니도 마무리 잘 하시고 자, 저도 나중에 장 마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셨으면 구독 누르시고요, 종 딸랑딸랑 알림 오게 세팅하시고 지인들에게 SNS 좀 추천하십시오. 자, 그리고 광고 넣을 때 스킵하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자, 공식적 후원도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모양 누르시면 슈퍼챗으로 가능합니다. 자,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